여러분 안녕하세요, 통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틱톡으로 하는 라이브는 처음이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이, 대요요 데스. 통하 여러분 모두 안녕. 부부라고 보내주시는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금요일 오후입니다. 저는 어제 이제 Love Dear이라는 곡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기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틱톡 라이브로 찾아왔습니다. 뭔가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그런 틱톡과 관련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틱톡 라이브를 하게 됐습니다. 그쵸? 네, 그래가지고 뭔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저도 이렇게 처음으로 틱톡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오늘 딱히 먹은 게 별로 없어서 떡을 같이 갖고 왔어요. 떡이랑 커피 한 잔을 하면서 하려고 갖고 왔는데요. 네, 그쵸. 머리에 벚꽃이 폈죠. 진짜 뭔가 너무 어색해요. 왜냐면은 회사에서 지금 여기가 저희 회사거든요. 광야. 네, 광야 디타워인데 여기서 하는 라이브도 처음이고 틱톡 라이브도 처음이고 또 뭔가 굉장히 이제 어색하지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옷도 봄같이 이쁘다고요? 그쵸? 뭔가 꽃이죠? 네, 제 몸에 꽃이 폈습니다. 댓글 너무 빠르냐고요? 너무 빠른데 이게 댓글만 보이는 게 아니라 막 다 보여요, 모든 게. 밥 뭐 먹었어요? 밥은 아직 안 먹을 거 가지고 제가 떡을 갖고 왔어요. 꿀떡. 떡 가지고 되냐고 좀 먹으라고. 아, 네, 만약에 라이브 끝나면 제대로 된 밥 먹도록 할게요. 아, 어떻게 지내냐고요? 저는 오늘 미팅을 하고 녹음을 하고 라이브 할 준비를 하고 라이브를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그냥 뭐, 요즘에 레고 진짜 많이 만들어요. 요즘에 이렇게 큰 레고들을 너무 제가 만드는 걸 좋아해가지고 레고에 진짜 빠져가지고 진짜 큰 레고도 막 이틀 만에 만들고 그래요. 좀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과자 추천해달라고요? 요즘 제가 먹는 과자 레이스, vinegar and salt taste, 그거 좋아해요. 이태용 레고 부심. 레고 장난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뭘 만들고 있냐면요, 제가 뭘 만들었었냐면은 워리를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배트맨 텀블러를 큰 거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우주선을 만들었고, 지금 또 배트맨의 옛날 올드 텀블러 그거를 주문을 했어요. 아, 그거 만들고 있다. 스타워즈에 나오는 로봇, 이거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월이랑 같이 두고 싶어서 구매했어요. 네? 네? 이름 알아요? 아, 알투비트. 알투비트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알투비트 몸체를 만들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열심히 다 딱 만들고 나서 보니까 다리 그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집에 가서 다리 한 대 더 만들어야 돼요. 아직 몸통은 시작도 못했어요. 원슈님이랑 어쩌다 친해졌나요? 막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원래는 이제 제 친구 제이슨이랑 이제
수란 누나랑 같이 작업을 하다가 그들이 이제 원슈와 이제 그 마미손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회식 자리에 제가 어쩌다 보니 가게 됐어요. 인사차 제이슨이 오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원슈님과 친해지게 된 계기가 생겼었어가지고 원슈님이랑 막 같이 밥도 먹고 산책도 하고 작업도 하고 이러면서 친해졌던 것 같아요. 원슈님도 제가 하는 일을 굉장히 궁금해하셨고 좋아하셨고 하셔가지고 뭔가 저도 굉장히 배울 점이 많은 동갑내기 친구 막 이래가지고 좀 빨리 친해졌던 것 같아요. 원슈님 실제 성격은 어때요? 아! 원슈가 제가 느끼기에는 진짜 엄청 뭔가 솔직해요. 정말 거짓말 0%인 사람. 뭔가 정말 있는 그대로 솔직함을 표현하는 그런 친구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약간 또 뭔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뭔가 다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공감대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좀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좋아요. 네. 아, 둘 다 눈이 초롱초롱 하시다고요? 그쵸. 비슷하네요. 뭔가. 태웅아 멤버들 어디 갔어? 멤버들 지금 녹음하러 갔을 거예요 아마. 아까 잠깐 봤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두 멤버가 챌린지를 도와주기도 했었어요. 네. 여기요? 아 여기 이거 제 손에 그 저번에 팬사인회 하다가 여기 그 이름 제가 뭐 게임 같은 거 해가지고 제가 져가지고 그 여기다가 이제 이니셜을 적어드렸었는데 이거를 지우다가 안 지워져가지고 손이 까졌어요. 그래가지고 밴드를 잠깐 붙이고 있습니다. 점액추가 뭐예요? 저녁 메뉴 추천? 아 오케이. 저녁 메뉴 저는 오늘 햄버거 먹으려고요. 너무 맛있는 햄버거 집을 찾아가지고 거진 한 삼시세끼 그 햄버거만 먹고 있어요. 출퇴근 길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나요? 저는 요즘 노래를 듣거나 그냥 유튜브 보거나 닌텐도를 하거나 하는 것 같아요. 하이태용 마할키타 녹음이라고 김치찌개 끓여도 돼? 김치찌개 맛있겠다. 참치도 넣어주십시오. 어젠 뭐 먹었냐고요? 어제도 햄버거 먹었어요. 아 어제 친구랑 제이슨이랑 곡이 나왔으니까 축하할 기념 식사를 했던 것 같아요. 외식. 지금 먹는 건 젤리가 아니고요. 꿀떡이요. 이거 생방송이냐고요? 네. 생방이죠. 캡처 타임, 오 캡처 타임을 많이 원하시군요. 딴 러브 디어이니까 딴. 사실 이번 컨셉이 진짜 이번 영상 컨셉이 되게 정말 귀염뽀짝하고 큐티큐티 하잖아요. 아마 이런 컨셉은 정말
마지막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 정말 의미가 깊어요. 뭔가 정말 마지막일 것 같은 기분이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과한 귀여움은 이제 좀 내가 너무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입술색 이쁘다고요? 맞아, 입술에도 상처가 있어요. 왜냐면은 어제 이제 라이브를 했었는데 제가 마이크를 입술에다가 이렇게 툭 하면서 박아가지고 입술이 살짝 다쳤습니다. 일본어 해줬으면 좋겠다고요? 타케노코노산도 아이마 보쿠 이마 타케노코노산도 하이 요쿠 타베마시타 메이지상 맞나? 다분 헌토니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네, 잘 먹었습니다. 타케노코노산도를 얼려 먹는 걸 가장 좋아해요. 정말 근데 틱톡 라이브 정말 좋네요. 뭔가 아니 막 댓글도 진짜 잘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도 다 볼 수 있어요. 아톰 좋아하세요? 네, 아톰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약간 저를 대변해주는 캐릭터 같아요. 봉주 피규어관 언제 다시 해? 제가 이제 피규어를 이제 안 모아요. 근데 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은 또 모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은 마음에 드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버블에 셀카 올려달라고요? 알았습니다. 오늘 끝나고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러브 디어의 뮤직비디오 얘기를 해볼까요? 이제 뮤직비디오 보시면은 제가 약간 나르시즘을 갖고 있는 그런 태용으로 나오는데 이제 첫 시작부터 온통 사방이 저예요. 그래서 사실상 촬영할 때도 진짜 민망했어요. 진짜로 너무 민망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었는데 아무튼 일단 뮤직비디오 얘기만 하자면 약간 나를 너무 사랑하는 내가 이제 사랑에 빠진 거죠. 근데 항상 유명한 틱톡커인 원슈타인을 계속 약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약간 좀 존경하는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막상 밖을 딱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분이 계신 거죠. 거기 사랑에 빠진 거죠. 그래서 원슈타인한테 긴급 호출을 해요. 그래서 원슈타인이 그 이글루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 이글루가 제 마음 머릿속인 거죠. 너무 차갑고 냉정하고 그랬던 나를 이제 원슈타인이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육을 해준 다음에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해가지고 다시 현실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원슈한테 배웠던 것들을 택배로 받은 거죠. 택배로 받아서 원슈가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사랑을 쟁취하는, 그리고 원슈타인은 저에게 돈을 받고 제 마음속에 이글루를 녹여주는 그런 내용이고 마지막에도 이제 약간 아이디어였던 게 그 뮤직비디오 안에만 그런 나레이션을 넣자 해가지고 그런 나라의 재미난 요소를 또 만들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좀 뭐랄까 굉장히 재밌었던 작업이었던 것 같고 정말 나름대로 여러모로 의미가 저한테는 있었던 곡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스티커 할 때쯤부터 만들었었는데 뭔가 이게 또 점점 더 뭔가 재밌어지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사실 어제 진짜 많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말씀이나 그런 것들을 들어보고 뭔가 감동이었어요. 뭔가 내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런 응원과 진실된 뭔가 피드백, 그리고 뭔가
그런 게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 뭔가 아직도 굉장히 저는 작곡이나 작업을 하는 거를 즐거워하고 있으니까 저도 뭔가 정말 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영화 좀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오, 요즘 영화 뭐 봤지? 영화 레고의 정신이 팔려서 영화를 안 봤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아, 요즘 나 그거 보고 싶어요. 그 레고 배트맨 나오는 거. 레고 배트맨 나오는 거. 그 이름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배트맨이 레고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고 싶어요. 노래 추천해 달라고요? 오늘은 태연과 원슈타인의 Love Theory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무는 바다쌤이 짠 거예요. 바다가 또 저를 위해서 흔쾌히 달려와줘서 같이 작업해줬죠. Love Dear의 좋아하는 부분을 불러주세요. Oh, my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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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ou are my. 이 부분 좋아합니다. 네. 이게 진짜 제가 그 유이사님 그 스티커 그 데모를 들었을 때 제가 진짜 멋있다고 생각하고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그걸 맨날 따라하면서 다녔어요. 막 그런데 작업실에서 이제 제이슨이랑 저랑 너 너무 잘한다 해가지고 한번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 파트를. 그래서 뭔가 저도 유영진 이사님을 너무 좋아하고 유 이사님도 저를 너무 사실 되게 많이 챙겨주세요. 그래서 한번 그걸 뭐라 그래야 되지? 한번 모창? 아니 따라 해봐, 오마주 해봤습니다. 네. 저 때문에 틱톡 가입하셨다고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핑크머리 가발이냐고요? 아니요. 열심히 탈색하고 염색했습니다. 아, 뮤직비디오에서 그 태양이 되고 싶다고요? 그럼요. 태양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태양이죠. 피자로 해 표현한 거 귀여웠다고요? 약간 감성이 약간 그런 감성의 뮤직비디오여가지고 너무 저도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놀랐거든요. 어떻게 혼자서 하루 만에 81신을 찍지? 이래가지고 그게 총 81신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그래도 되더라고요. 찍게 되더라고요. 안무도 뭔가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하실 수 있어요. 뭐였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think I'm falling in you deeply and slowly. 내가 뭘 아는지 도망 모를 정도로. You are my lovely fairy. I need a love dictionary. I need a love theory. I need you. 이런 식으로 좀 동작을 최소화하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많이 많이 또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시요시 해달라고요? 요시요시. 우리 곧 이제 또 일본에 계신 분들은 또 곧 또 보겠네요. 이제 한 달 채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얼른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기대가 돼요. 뭔가 춤도 조그맣게 추는 것도 괜찮다고요? 감사합니다.
고구마 올 감자? 막 그 고구마 프라이즈가 있고 감자 프라이즈가 만약에 있으면은 저는 만약에 고구마 프라이즈 항상 선택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태용이야? 네, 태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행복한 금요일을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또 하루가 뒤면은 주말인데 주말 때 뭐 하실 건가요, 다들? 다들 좋은 곳을 놀러 가셔서 러브 디어리를 틀고 챌린지를 한 번씩 해주세요. 저는 요즘 약간 꽃구경 가보고 싶긴 해요. 요즘 최근에 남산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좀 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꽃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약간 진짜 이렇게 평야에 펼쳐진 꽃들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와, 정말 너무 많은 언어가 댓글에 있어가지고 다들 뭐라고 말해달라고 하시는데 사실 제가 그 뜻을 몰라가지고 말할 수 없어요. 시험 공부하시는 사람이 많다고요? 다들 잘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포켓몬 게임 계속 하냐고요? 네. 아, 포켓몬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 퀘스트가 뭐지? 모든 포켓몬을 다 모으라 그래가지고 그거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유튜브 보면서 하고 있어요. 아, 태용이 물고기들 어떡하냐고요? 제가 물고기 어항에 새우를 한 10마리 넣어놨는데 진짜 새우 새끼가 진짜 요만해요. 근데 그게 한 30마리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돈 벌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진짜 물멍 영상 찍을 수 있으면 찍도록 할게요. 물멍과 태용의 플레이리스트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한 짧게 10분, 15분짜리 영상 만들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해가지고 한번 거기서 만약에 그 영상이 나온다면은 작은 새우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태용아, 어떤 부분이 아톰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냐고요? 아톰도 뭔가 그 설명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도 뭔가 설명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왔었어가지고 뭔가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고요? 저는 요즘 그냥 우리 엄마가 만든 열무김치요. 또 보내달라고 해야 돼요. 폰케이스에 조카 그림 너무 귀엽다고요? 아, 맞아요. 저도 그거 너무 귀여워서 계속 들고 다녀요. 지금은 케이스를 바꾸긴 했는데 케이스를 이걸로 바꿨거든요? 푹신푹신한 걸로. 근데 아마 메이가 기억했을 땐 우와, 이거 왜 이렇게 안 바뀌죠? 조카 사진을 여기 안에다가 넣어놓은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아무튼 아, 일본에서 곡을 듣고 싶으시다고요? 겨우 원쇼 파트를 제가 해야 되는데 최소 너보다 사그라가이 브레이백 뻔했다 그거 친구로 살라니. 근데 너무 어려워요 원시 파트.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라이브로 뭔가 랩이니까 뭔가 그 딱 박자를 맞추면은 진짜 뭔가 희열감이 생기실 것 같아요.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뮤직비디오는? 저의 요즘 베스킨라빈스 픽은 제가 베라를 안 먹어서 모르겠어요. 엄마는 외계인 언제나. 만약에 시킨다면 엄마는 외계인 꼭 있어야 돼요. 그 초코 크런치 있어야 돼요. 오늘의 TMI요? 오늘의 TMI? 꿀떡을 먹었다. 마지막 하나를 먹는다. 응? 와 진짜 너무 빠르게 넘어가. 방금 보고 싶은 거 못 봐요. 쇼타로 얘기 나와서 볼라 그랬는데. 그쵸, 머리에도 하트가 있어요. 옛날엔 쉼표 머리가 있었다면 이제 하트 머리가 있는 거죠. 하트. 다음 신곡이 기대되시다고요? 정말 많이 있는데 지금도 많이 추리고 있어요. 어떻게 정말 곡 쓸 때는 진짜 행복하고 재밌는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있는 방에서 이렇게 들려드리잖아요? 만약에 그때 진짜 창피해요. 진짜 만들 때는 자신감이 여기까지 있거든요? 와 진짜 내가 이거를 무대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여주고 이런 춤을 추고 이런 컨셉으로 하면 난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이제 막 회사 사람들한테 들려드릴 자리가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창피하고 너무 민망하고 숨고 싶은 자신감이 갑자기 여기다가 여기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자신감이 생길까 라는 고민을 요즘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뭔가 요즘에는 어떤 곡을 쓰고 싶냐면은 그냥 좀 요즘에는 항상 뭐 여러분들을 위한 곡이라던가 그러니까 나를 위한 곡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쓰고 싶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좀 서로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곡들 그런 거를 좀 쓰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곧 30분이거든요 이제 가야 될 시간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너무 많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저도 사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서 응원을 받으셨다면 저도 너무 행복한 하루가 될 것 같고 정말 좋은 뜻깊은 작업이었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좋은 기회가 있다면은 여러분들하고도 이 곡을 보여드리는 날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어제 사실 저희가 라이브 무대를 찍었는데 원슈가 지금 그 확정이 돼가지고 아파요. 그래서 원슈도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고 이번에 곡 참여해줘서 너무 고맙고 정말 빨리 나와서 곧 또 만났으면 좋겠다. 힘내라, 건강해라. 건강이 우선이다. 여러분들도 건강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이번 주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끄는 법을 모르겠어요. 이 전원 버튼이 이거 맞나요? 아 그럼 여러분 가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